예쁘다. 우리 그때 회의실 처음 왔을 때 여기 포토존이야 막 맞아. 이렇게 하고 이제 왔었는데 감성이 차오르네. 요즘 뭐 힘든 건 없어? 네. 요즘이야? 요즘 힘들죠. 언니는 어때요? 데뷔할 거야 라고 하면은 기쁨의 눈물이 날 줄 알았어. 우와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우와 이러면서 울어요. 내가 준비가 된 걸까? 라는 생각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구나. 우리가 공개됐을 때의 반응? 일단 두렵고 거기 속에서 또 자신감을 잃진 않을까? 근데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맞아. 더 잘 돼. 맞아. 너는 이제 리더고 언니잖아. 그래서 그죠. 힘든 부분을 아무래도 동생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. 어렵죠. 많이 어렵죠. 나도 그렇거든. 고민이 많은데 혼자 뭔가 이겨내곤 있진 않을까? 그쵸. 나를 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, 일단. 너를 정하는 그러니까 거?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잖아요. 제가 뭐 처음에 막 16살에 데뷔를 해서 내가 변했을 때 안 좋아지는 않을까? 뭔가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힘들었죠. 그래도 이제 리더로서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싶고 제가 의지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어? 미안하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고 그러죠. 변하는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잘 옳은 길을 가고 있나? 이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. 두려움만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. 그렇죠. 설렘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거야. 여섯 명이서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 게 사실 너무 행복하긴 하거든. 우리 팀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면서 한 팀으로 섰으면 좋겠어. 제 초반에 정말 막 호구조사하고 소개팅 거의 소개팅이었어. 우리 막 맞아. 소개팅이고. 뭐 좋아해? 막 이런 거 친해지기 바빴을 그때니까. 근데 항상 고민을 말할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동생들은 나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약해 보이는 게 싫다고. 맞아 나도. 나는 든든한 언니가 되고 싶은데 굳이 깰 필요 있어 그거? 전 그래서 언니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뭔가 리더